안녕하세요. 창틀 베란다 햇빛 잘 들어오는 곳 아이들 오늘 물주고요. 한번 찍어봤습니다. 문종 에보니 실생 아니 유로 마리아 실생 첨성민 아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. 확실히 햇빛이 잘 보이니까 색감은 정말 잘 올랐죠. 꽃이 많이 빨개졌어요. 그죠? 유럽 마리아 실생도 쟤는 데려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많이 컸네요. 이것은 도테랑 군생. 옆에는 홍포도 군생. 이것은 누브라 군생. 옆에는 홍화장. 홍화장도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별로 안 이쁘네요. 솔직히 말해서 이쁘다고 하려는데 안 이쁘네요. 이 아이는 이름 모르겠어요. 옆에 오팔리나는 오팔리나 두 개. 얘들은 원래 군생이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붙어 있는 게 이상해서 뜯었어요. 뜯어가지고 따로따로 심었어요. 이 애도 엄청 지금 단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높죠? 이 애도 제가 데려온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. 안 죽고 계속 살더라고요.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제가 조금 애정하는 애들을 여기 햇빛에 데려다 줬어요. 조금. 차별하는 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죠, 그건. 요 화분도 이거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. 오팔리나가 색깔이 이렇게 빨개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이렇게 빨개지는 거는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얘는 처음에는 안 이뻤거든요. 파처럼 길쭉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. 얘 이름 뭐지? 기억이 안 나요.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이 아이는 유족꽃. 유족꽃. 다른 분들은 영상 보니까 잎이 뽕뽕 터지던데, 저는 물을 많이 안 줬는지 잎이 좀 별로 안 이쁘죠? 야, 얘도 햇빛 많이 보면 잎이 색깔이 변한다더라고요. 아, 염자. 염자가 작년에 옥상에서 환상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겨울에 물이 다 빠졌어요.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. 얘는 제가 한 6포트, 7포트를 합식한 거예요. 지금 대가 엄청 많죠?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납니다. 너무 커요. 이거는 이제 다음 칸. 오른쪽 편 창틀이에요. 퍼플 딜라이트. 퍼플 딜라이트 대마왕. 진짜. 다산의 여왕. 얘는 자구도 잘 내고, 잎꽂이도 잘 되고. 이 아이는 먼로. 이 아이도 제가 초창기 때부터 안 죽고 키운 아이. 저랑 오래 함께 해준 아이. 색깔 예쁘죠? 오렌지 멀로 돼가지고 있죠? 예쁩니다. 이보다는 말밖에는 다른 게 표현이 안 되네요. 이 아이는 레티지아. 레티지아, 이 애도 군생으로 샀는데, 얘도 겨울에 햇빛을 못 봤어요. 축축 처진 거 보이시죠? 치마 입은 거. 그래서 이쪽 아주 VIP실로 데리고 왔어요. 자구도 그래도 많이 내줬네요. 짠! 파랑새. 초창기 제 영상에 보면 파랑새가 아파요. 그 영상에 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.
셋 중에 하나는 돌아가시고 지금 둘은 살아 있어요. 어우, 파랑새 멋있죠? 치마 조금 입었는데 치마 입은 그 사이에 적심을 하려다 참았어요. 오, 이 아이도 예쁜데 제가 꽃대 잘라줬어요.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. 이름 모르겠어요. 얘는 불새 여에는 온지 얼마 안 됐어요.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름 따라 불새니까 빨갛게 한번 활활 타보라고 제가 햇빛 많이 보이는 곳으로 특별 대우 해줬습니다. 이 아이는 도테랑요. 아주 손톱이 아주 이렇게 앙칼지게 예쁘죠? 도테랑은 제가 볼수록 보면 볼 때마다 이뻐가지고 많이 샀어요. 아, 이 아는 또넌 이름이 뭐니? 모르겠어요. 이름 모르겠어요. 이름은 몰라도 예쁩니다. 창들은 다 이뻐요. 멋있어요. 포스가 있죠. 이것은 그다음 칸이에요. 레드 와인 이름표 꼽아져 있네요. 근데 얘는 막 손이 막 손가락이 손톱이 위로 치켜 올렸네요. 저는 이렇게 치켜 올린 거 말고 쫙 퍼지면서 이렇게 손가락 손톱을 착 모으고 있는 게 예쁘던데. 그래도 예뻐요. 다 예뻐요. 안 예쁜 타이거가 어디 있습니까? 다 예뻐요. 이것은 파랑새 군생. 제가 처음에 군생 싫어해가지고 안 샀는데 또 요즘은 군생이 또 이뻐가지고 또 군생이 또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머리가 하나 둘셋 5두는 되네요. 5두. 이 아이도 온슬로우도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운 아이입니다. 와, 이때 분갈이 해줘야 되겠네요. 밑에 아가야 하나 있죠? 근데 이 아가야가 엄마를 업고 있는 것 같네요. 엄마 머리가 너무 커졌죠? 큰 집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. 이 아이는 티피 같아요, 티피. 티피도 제가 또 초창기 때 너무 이뻐가지고. 티피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티피는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. 아야도 이름 모르겠네요. 이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. 이름 모르는 애들은 다 초창기 때산 거예요. 초창기 때는 이름표 꼽는 게 싫어가지고 이름표를 다 버려가지고 이름을 모릅니다. 아니 못생겨도 괜찮아.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 있잖아요. 이름 몰라도 괜찮아. 이쁘게만 자라다오. 죽지만 말아다오.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. 이 아이도, 이 아이는 어디 석대 그 하해 농장에서 사고 서비스를 받았는데, 오,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. 아, 이거 이름 알아요. 야, 빅토리. 빅토리도 석대에서 산 거예요. 2,000원짜린가? 이랬는데. 엄청 크더라고요. 빨리 커, 빅토리가. 근데 요즘 영상 보니까 빅토리 2,000원짜리 없더라고요. 5,000원 막 이러는 거.